대한석탄공사의 국내 광업소 폐광이 현실화됐습니다. 전라남도 화순광업소가 이달 말에 문을 닫는데요. 내년에는 태백장성광업소, 2025년에는 삼척도계광업소 순서로 석탄공사 산하 모든 탄광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자치단체 모두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창환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화순광업소가 이달 말에 문을 닫으면 다음 순서는 태백장성광업소입니다. 내년 6월에 폐광할 예정입니다. 폐광이 임박해서야 정부 등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내년 9월까지 진행되는 조기 폐광 지역 경제진흥 사업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대표적입니다. 석탄공사 부지를 활용한 대체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부지 매입 예산 확보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각 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대체산업 발굴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가 주도의 핵심 광물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국내에 있는 이제 대기업들 그리고 이제 중견기업 유치를 위해서 뛰고 있고요. 하지만 연구 용역 이후에 사업 확정과 타당성 검토,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폐광시설 사후 관리와 실직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대책도 마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말까지 석탄공사 광업소의 광해 실태를 조사하고 종합 복구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역에서는 폐광 근로자들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해 복구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과 노하우를 잘 접목시켜서 광해 복구 사업을 조기에 시행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재취업함으로써 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던 석탄공사 광업소 폐광이 현실화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지만 폐광 지역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원입니다.